전문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징검다리 휴일도 있고요. 또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가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일단 확인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금일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강한 시세들이 분출이 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종목수도 꽤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상승 종목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매수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관망하는 심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외 변수들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은 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자체에서는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에 대한 부담감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죠. 인플레이션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렸는데 그게 이제 인수위 정책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 UAM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니면은 요번에 자동차 자율주행 쪽 그것도 UAM이죠.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플라스틱 소재 관련된 이벤트가 또 부과가 되면서 그런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오늘의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수급 자체가 정책주로 쏠렸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? 네,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정책적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소 좀 높은 자리일지여도 오히려 다른 섹터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인수위에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방산주라든지 뭐 유통주,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시장의 관심을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들 유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화류곡물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해당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소멸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 섹터 내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강한 섹터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